지냈어? 운동했지. 잔도 빼고. 그것밖에 안 했어? 그것밖에 안 했는데. 그럼 가슴에 별 단 거 자랑 좀 해줘. 기분 어때? 내 별을 너무 꼬꾸맣게 달아줘가지고 크게 힘은 없네. 그럼 뒤에 트로피 좀 보여줘. 오. 전에 감독님이 우승 휴가 몇 주 줄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쉬었어? 휴가 그냥 5주, 6주 정도 쉰 것 같아. 어디 갔다 왔어? 나는 진천도 잠깐 갔다 왔고 하와이 와이키키. 이제 시즌 때 보니까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꾸던데 바꾼 이유가 있어? 머리 자르러 갈 때마다 그 미용사분이 계속 바꾸자고 하셔가지고 가는 꾸덕꾸덕 그렇지. 머릿결은 괜찮아? 안 됐네. 그 모발 관리한 비법이 있다면? 딱 이러야지. 한 선수 형이랑 염색하는 시기가 겹치는 것 같던데 형이랑 같이 하는 건 아니지? 형은 비싼 데서 하고 나는 비싸지 않고. 혹시 앞으로 해보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 있어? 더 이상은 머리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얌전히 길을. 그럼 이 모습을 컵대회 때나 볼 수 있는 거야? 그대로? 뭐 파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조현우 선수 같은 스타일은 어때? 황승빈에게 한 선수랑? 네? 어떤 면에서? 뭐 딱 집어서 어떤 면이라고 할 그 사람의 배구 능력을 다 담고 싶은 거지. 요즘에 꽂힌 노래나 영화 있어? 없는데. 자주 듣는 노래 혹시 요새? 요즘 노래를 들을 일이 없는데. 거짓말. 거짓말. 안 시킬 테니까 그 말만 해줘. 추천해줘 팬들한테. 팬들한테? 네. 안 떠오르는 거. 아, 뭐래. 미용실에서 자주 나오는 노래. 미용실 노래 안 나왔는데. 아, 지금 거짓말. 혈병이네 아주. 누구 있는지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? 어, 감독님! 시즌 내가 활약한 경기의 기사 제목을 직접 써본다면?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나? 오, 한 선수 선수를 제치고? 제치고는 빼고 팬들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남겨줘. 아직 뭐 시즌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경기장에서 만나.